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25포인트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아주 화려하게 복귀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저점은 뭐 이제는 잡은 것 같지 않나요?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추세는 아직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추세 전환은 뭔가가 아직 확실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올라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수익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수익을 주는 곳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날이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는 뭐 별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죠? 그다음에 또 2차전지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가 3.21% 올라가면서 강하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는 역시 대장은 뭐 그죠?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 소부장 중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좀 또 올라와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다 끝났다고 해서 다 팔았나요? 자, 그 다음에 LNF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죠? 역사적 고점까지도 하나는 다 왔는데요. 다 팔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많겠죠. 너무 많이 갔다고 제 잘라버리고요. 가져가지 못하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뭐 고점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추세가 갈 때, 정배열로 갈 때는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가라. 아, 그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만 본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전기차 가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의 날에서 원익 IPS는 오래간만에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히려 더 신고가를 내면서 삼성전자하지 못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찾아내질 못하니까 그죠? 수익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늘 그래서 반도체가 뭐 거의 다 아주 예쁘게 모습을 만들어 줬고요. 2차전지 역시도 거기다가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배지요. 아, 멋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이 무거운 주식이 얼마까지 갔나요? 예, 제가 끊임없이 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오늘 고점을 넘어가서 신고가를 또 내면서 7.72포인트 올라가서 오늘 11,000원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들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샀습니다. 사고 또 박스권에서 또 사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들고 가지 못하고 전부 잘라서요. 자, 개인들은 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지를 보시죠. 개인들이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것이 어디냐면 그 조금 먹고 자르느라 그죠. 개인들은 다 종목이 올라가니까 제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벌써 2월 20 며칠부터 끊임없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도 팔고 앉아있고요.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볼 줄을 몰라요.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사고 있는데 시장은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지만 현대중공업은 끊임없이 사고 있는데 도망간다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종목잠정에 가서 외인들 사는 것 좀 봐봐. 이게 2월 뭐죠? 2월 20 며칠이야? 2월 20 이게 뭐 22일부터 하루 빼놓고 두 이틀 빼놓고 끊임없이 샀습니다. 자, 이틀을 빼놓고는요. 매일매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다 그저 몇 푼 먹고 좋아가지고 잘라버리고요. 그거 그냥 연연해가지고 그럼 지금 벌써 우리 유료는 이게 얼마 수익입니까?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데 그죠? 지금 30몇 프로는 다 했나요? 오늘까지? 예, 35%. 이렇게 해서 수익이 커지는 건데 개미들은 다 팔고 도망갔으니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가 혼자 하면서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다 반납하고 조금 먹으면 자르고요. 그렇죠? 반도체도 열심히 나가는 지금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예, 애플에 납품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장에 뭐 1000억대 투자한다고 그래갖고 연일 신고가죠. 얘도 신고가로. 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고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데요. 전부 잘라버리고요. 그죠? 조금 이익 나면 상한가 나가면 그냥 이지바이오처럼 이렇게 사료 종목이 이지바이오 딱 나가면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거 먹고 좋다 그랬는데 또 나가면 이제 아쉽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투자자가 돼야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자, 오늘은 역시 반도체와 2차전지,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사료까지. 사료 언제까지 갈 거냐, 사료가. 최소한도 사료는 제가 곡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료 종목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봄 되면, 이 계절적 수요라는 것은요. 봄 되면 언제나 뭐를 하죠? 예, 부화를 시키죠. 그럼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를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돼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런 그죠 가축을 갖다가 키우는 이 사료가 필요한데 그러면 최소한도 여름까지는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 다 잘라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길을 모른다는 거죠. 너무 빨리 잘라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고요. 이것이 이제 봄 되면 언제나 그죠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사료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올라간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서 사서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너무 빨리 자른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가는 종목은 너무 빨리 잘라서 그걸 팔아다가 꽃을 꺾어다가는 그죠? 어디다가 사요? 예, 바로 잡초를 키웁니다. 이제 뭐 많이 안 갔대나요? 뭐 저평가래나요? 그죠? 가치주가 뭔지도 모르고 가치주가를 그죠? 차트쟁이들이 가치주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왜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짜 가치라는 것이 뭔지도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주입니까? 자, 그런 것을 가치주를 제대로 알고 투자한다면 가치가 성장하는 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너무 구별하지 말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투자는 없다. 결국 가치가 커짐으로써 그 다음에 성장이 가치주라 하더라도 가치주 너무 바닥을 잡게 되면 가치주의 함정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을 성장하는 가치주를 사야 성장 가치주를 사야 수익이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 그죠?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자 배는 지금 출항을 했습니다. 그죠? 배를 출항하니까 배에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케이프죠.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강하게 다 잘라 버리나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그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는데 잘라버려야 되나요? 개미들은 또 자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막 사재끼는데 개미들은 또 팔고 도망갑니다. 아유, 오늘 많이 먹었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들고 가야 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정비하러 가는 종목을 이걸 보면 여러분이 기가 막힐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계속해서 나갑니다. 정비하러 감수.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 사줘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요. 참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356%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역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직도 그럼 언제 팝니까? 아직 역별 안 나왔으니까 역별 안 나올 때까지 가야죠. 어리가 끝이다. 이런 얘기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칙을 하나 만들어가서 가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좋은 종목에도 다 팔고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선주가 나가니까 철강도 같이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조선주, 그다음에 반도체주, 그다음에 오늘 사료주, 2차전지 배터리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 종목들을 얘기한 종목들은 아직 뭐 현대중공업 팔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추세가 갈 때까지 그냥 가자. 그다음에 또 뭐죠? 원희가 입해서 이제 시작됐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뭐또더 좋은 종목들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죠? 예. 아까 BH도 보여줬지만 2차전지 역시 LNF 잘 가고 있는데 뭐 2차전지는 이제 더 이상 끝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다고. 업황은 상당히 크게 상승해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고 갑니까? 예,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들고 가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가시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2차 전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지금 사료 종목이 이제 나가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아마 나가면 계절적 수요로 본다면 최소한 그 6월 달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진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가다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마 더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계절적 수요로 보고 잘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더군다나 이제 18일부터는 그죠? 어제인가요? 어제부터는 리오프닝을 완전히 뭐죠? 거리두기를 제한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신경 써서 보유해보면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 더 팁을 좀 우리 방송에서 미리 했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우리 금융이 잘 가는 겁니다. 이거 다 가르쳐줘도요. 여러분들이 못 사요. 우리 금융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못 사죠. 또 나가야 되죠. 기준금리 아직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 금융주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살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디까지 들고 갔니? 정별로 가고 있잖아요. 정별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역별이 나올 때까지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집니다. 정별 나와서 역별 나올 때까지 간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무료 방송을 준비하는 관계로 그저 월요일 날은 못했는데요.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주도주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가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니까요. 예,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